규리와 자연 친구. 규리가 오늘 만날 친구는 누구일까요? 보기와 다르게 생 고집을 가진 친구는 누구일까? 염소를 닮은 목소리의 조류공은? 하얗고 폭신폭신한 털을 가진 규리의 자연 친구 누구일까? 아, 야구나. 순해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생 고집을 가지고 네. 염소를 닮은 목소리의 주인공과 하얗고 폭신폭신한 털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바로바로 양이야.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개 다음으로 오래전부터 길렀던 동물이 바로 양이야. 아주 작은 식량만 있어도 오래 살 수 있어서 가축으로 좋은 동물이라고 해. 양털을 깎아 쓸 수도 있고 고기와 젖도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고 좋은 친구지. 하지만 양은 고기와 다르게 염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 염소의 성격이 어떠냐고? 순한 얼굴과는 달리 흥,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 사람을 두리받기도 한다고. 반전 매력을 가진 성격이지. 친구들은 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야? 규리는 바로바로 하얗고 폭신폭신한 양의 털! 바로 양모라고 해. 이 양들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 털을 깎아줘야 해. 사람이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고 뒀다가는 양들이 털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 양은 울음소리로 대화하는데 양마다 차이가 있어서 서로의 소리로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해. 한 마리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종종 무리 전체가 네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우와 참 재미있지. 어때? 친구들도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양에 대해 잘 알았지?